네. 네. 뭐로 드실까요? 여기 고등어랑 간장. 네. 고등어 냄새. 근데 여기 환기 좀 어떻게 해야겠다. 혹시 냄새가 여기 지금 뿌얘졌어. 환기가 되긴 할 텐데 이게 잘 문을 더 열어놓아야 돼. 고등어랑 간장을. 아, 참 애매하다. 이런 걸 여쭤봐야 되겠어. 그래서 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뭐가 바로바로? 굽는가 동시에 그냥. 나는 고등어 빼죠. 이제 저 고등어 좋아해. 참고로 고등어 구이 좋아해요. 네. 저는 너 생선 구이 먹을래? 삼겹살 먹으려면 전 생선 구이 먹으러 가. 아, 네. 왜냐면 고기 구이는 항상 자주 먹으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사장님 같이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상황이 아니어도 나는 일단 이 들어왔던 딱 느낌의 냄새로 고등어 뺄 것 같아. 네. 이게 안 맞아요. 옆쪽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거. 네. 옆쪽에 있는 버너가 지금 보면 2열 2구짜리잖아요. 네. 이게 두 개잖아요. 화력이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뚝배기를 쓰기에는 안 맞아요. 네. 그럼 저 판을 또 바꿔야 돼. 네. 저거는 뭔가 넓은 판에 볶거나 네. 뭔가 끓여서 쓰는 걸 해야 돼. 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제 줄여가면은 어차피 뚝배기 요리는 안 돼. 그다음에 1인 냄비 요리도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볶는 요리나 네. 끓여서 퍼주는 요리인데 네. 저보고 뭘 할까요? 끓여서 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삼겹구이하고 고등어구이 얘기 나오다 말고 끓여서 퍼주는 것 쪽으로 지금. 그래, 그럼 그 끓이는 걸 뭐 해보려고요? 생각 안 해봤고? 네, 생각 안 해봤고. 그걸 해보세요. 대신에, 네. 자, 삼겹구이가 9,000원이면, 네. 뭔가 끓여서 퍼주는 거는 9,000원이나 8,000원 선이어야 돼. 네. 7,000원이나 5,000원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쪽으로 몰려요. 네. 그래버리면 또 삼겹구이가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계속 이게 회전으로 될 거면 8,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이라고 하고 9,000원까지 너무 비쌀 수 있지. 마치 7,000원, 8,000원, 9,000원. 뭔가 끓여내야 돼. 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대신 그만큼 값어치가 되는 재료가 들어가야 돼라고 네. 생각하면서 메뉴 찾으세요. 일단 네. 김치찜은 그런데 1인짜리 김치찜이라. 1인 김치찜도 되겠다. 포기 김치를 차곡차곡 넣고 고기를 넣고 푹 끓여놔. 네. 주문이 들어오면 고구하고 해서 조금 낮지만 넓은 냄비에다가 그 국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딱 내주면 되겠네. 네. 김치찜 괜찮겠다. 그러면 자기 가위 주면 가위로 딱딱딱 잘라서 김치랑 네. 고기도 좀. 고기는 이런 덩어리를 아예 처음에 끓여서 주면 네. 작은 거 말고 덩어리 네. 그러면 고기도 가위로 잘라 먹으면 네. 되니까. 네. 김치찜 하나 뭐 괜찮겠는데 김치찜? 아 그러면은 가위랑 집게는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 집에 아니면... 제일 흔하게 가위 집게잖아. 김치찜에서 괜찮겠다. 그거 네. 그거는 차라리 저쪽 냄비에다 끓여서 놓고 있으면 네. 데워내 가기도 편하겠는데 괜찮겠네. 오 되겠네. 김치찜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 연습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그거 하면 되겠네. 봐보세요. 어떻게 해놨대 김치찜? 해보긴 했었어요? 네. 아, 저 큰 손? 네.
연습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 17, 18인분이에요. 오,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 네, 저희... 고기는 부위 무슨 부위였어요? 예? 고기는? 고기는 앞다리살. 한번 줘보세요. 봐봐요. 제가 네. 옆에서 볼게요. 일단 네. 어떻게 네. 담아내실 거예요? 아, 뚝배기에다가 뚝배기 이걸로 해서 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가는 걸로. 네. 상차림해서 아침에 와서 하는 거 아니면 전날에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획은? 아, 전날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침에요. 아침에 오셔서 네, 이걸 네. 하셔서? 네. 이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렇게 데우시는 거예요? 상차림? 네. 네, 기다려볼게요, 밖에서. 네. 냄새가 나죠? 네, 제가 조금 시간을 못 잡아. 아, 저기서 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네. 아, 여기서 타. 아이고, 여기서 탔구나. 네,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국물이 너무 없는 게 아니라 국물이 너무 뻑뻑한데? 그렇죠. 아.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뚝배기에 사골로 풀어서 사골이요? 네, 사골 분말. 왜?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쫄이니까요. 저게 국물이 많이 쫄아들어가지고. 묵은지 끓일 때 들어가는 게 뭔 말이에요? 아, 넣은 게요? 네. 처음에 사골 분말 풀어서 멸치 두 숟가락 넣고요. 네.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레시피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그 김치찌개 나갈 때 좀 응용도 하고요. 네. 이거 얼마 받을 거죠? 8,000원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네. 김치찌개나 김치찜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냥 참고로만 서로 정보교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정보교환. 네네. 사골 국물을 왜 쓰세요 여기다가? 사골 국물이요. 다른 조미료 대신에 아무래도 그게 사골 국물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조미료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멸치 갈국수, 멸치 갈국수 드셔보셨어요? 멸치 갈국수요. 네. 드셔봤어요? 네. 거기에다가 사골 국물 좀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느끼할까요? 이상하겠죠?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국물 내는데 사골국물 쓰면서 멸치 쓰진 않지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먹어보면 텁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바로 뭘 어떻게 만들었냐고 여쭤본 게 생각보다 네. 됐고 네. 김치찜만 지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김치찜만 그냥 쌀뜨물 쓰시고 네. 새우젓 쓰시고 김치 넣고 고기 넣고 그냥 끓이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거기에 너무 김치찜이 엄청난 요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국물을 아예 처음부터 많이 잡으시면 너무 근데 김치국처럼 끓이면 안 되고 네. 이 뚝배기가 뭐냐면 국물을 빨아들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국물이 없어지는데다 지금도 아까 보면은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냥 빡빡하잖아요. 저 정도 김치찜이면 이 뚝배기 안에 그냥 담아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네. 끓여서 담아내야 되는 정도지 한 번 더 끓이면 국물이 확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태운다 이렇게 잘못하면. 네.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뚝배기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뚝배기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줘. 근데 벌써 성격 나오네. 뚝배기 벌써 몇 개나 사놓은 거예요. 몇 개 샀는데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참 성격 급해요. 일단 질르고 보는 뭐든지 뭐. 나 같으면 오늘 이렇게 내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와서 어떠니? 괜찮니? 해서 내가 어우 최고 좋아요. 이 뚝배기 좋고요 하면 나 같으면 뚝배기 사겠다.
내 김치찜으로 하려고 해놓고 벌써 다 사버렸어.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다 사장님은 뭐 안 바뀌고 잘하실 것 같으니까. 갈게요. 네. 진짜 성질 급하죠. 뚝배기를 다 샀어요. 많은 서비스예요. 그 걱정돼 갖고 왔어요. 김치찜도 사실 좀 칩질하고 먹어보고 나서 그걸 잘 못 알아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 뚝배기가 뭐냐면 국물을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국물이 없어지는 데다. 에? 그릇도 바꾸셨어요? 아니요, 있던 거예요. 아니, 그때 뚝배기였잖아요. 아니, 근데 뚝배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접시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가게 있는 거예요. 진짜 성질 급해요. 가게 있는 건데요. 참 추진력 하나는 뭐 그냥. 아니요, 그릇 안 샀어요. 넘버 원이에요. 그릇 안 샀어요, 대표님. 알았어요. 아니, 안 사고 바꿨어도 그 대단한 거예요. 아, 아닌 거는 얼른 개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파채는 또 왜 그냥 한번 올려보신 거예요? 네. 보기에는 일단 저번보다 훨씬 난데? 지난번보다 느낌은 좋은데? 네. 지금 동시에 저희가 삼겹구이집도 보고 있거든요. 자, 삼겹구이집에 지금 김치찜. 보기는 똑같고. 자, 김치찜 맛을 한번 봅니다. 백종원 대표, 김치찜. 레시피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국간장 대신에 참치 액젓 타고 맛술만 좀 넣었어요. 사골 국물. 그런 거는 쌀뜨물. 쌀뜨물, 예. 네. 그게 문제였어요. 사골 국물로 하니까 텁텁한 게 문제였거든. 네. 훨씬 낫네. 진짜요? 네,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골 국물 졸여드는 거니까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시원하잖아요. 네네네. 맛만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밥이 땡기지잖아요, 자꾸. 이건 좋은데? 아, 진짜요? 아, 걱정했는데 괜찮네. 아니, 김치찜이 뭐 특별한 맛이 나겠냐고. 잘 졸여진 김치찌개 맛이 나면 되는 거지. 네. 푹 익은 고기 덩어리더라고. 네. 묘하게 진짜 옛날 우리 할머님이 진짜 김치찌개 진짜 잘하셨는데 그 맛 비슷한 게 나네. 아. 김치가 맛있었어. 네, 맞아요. 김치가 맛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조합이 좋고 맛있으니까. 네. 고기 딱 보는 순간 아껴 먹어야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사람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게 저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네. 고기가 이제 맛있으니까 고기가 요만큼 안 남았다는 거에 약간 서운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두 가지를 해보세요. 네. 앞다리 살로도 해보고 네. 뒷다리 살로도 해봐서 네. 뒷다리 살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뒷다리라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뒷다리는 지방이 분포가 적어서 그런 거니까 김치찜 엔솔이 네.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묵은지로 해야 되는 그 거라서 얘를 묵은지를 알아보는데 지금 거의 되게 없어요. 그래서 생김치를 가지고 와서 실온에다가 익혀야 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제구나 싶어요. 이 정도 해보시면 네. 웬만한 생김치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묵은지 안 해도 돼. 아. 여기서 잘 익은 김치로 하면 안 돼요. 아, 네. 잘 익은 김치는 넘어서면 돼. 네. 그러니까 신김치예요. 신김치. 네. 네. 이 정도면 제가 손님이라도 팔아도 전혀 화 안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메뉴 더 추가해서 장사하세요, 이제. 어머, 뭐?
잘했네. 오길 잘했네. 응? 잘 되실 것 같아요. 아우, 맛있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